향후 경제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행사 코너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경기 부진에 중국 관광객까지 줄면서 매출 부진을 겪던 대형 유통업체에 모처럼 매출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매출 추이가 좀 부진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6월, 7월에는 이제 바캉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신장률이나 모든 지표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6.8포인트 오른 108로 나타났습니다. 7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 형편이나 경기, 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앞으로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이 늘고 소비 증가도 뒤따르게 됩니다. 취업금을 받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예전에 비해 손실이 확실히 커져서 열심히 쓰고 다녔어요. 제가 취업하고 나서 이제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심리 개선 자체가 또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수의 둔화 흐름을 좀 완화시켜주는.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